오늘은 어떤 제품을 만들지 내가 소개를 해줄게요. 두구두구둥둥 파르트를 이용한 액자 만들기. 나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 접합시키는 것도 좋아해. 그리고 새로운 걸 시도해보는 것도 좋아해. 뻔하게 캔버스 위에 그림을 그리지 아니 뭔가 마음이 어떤 느낌이냐면 똥 싸다가 끊긴 것도 아니고 똥을 싸야 되는데 내가 일부러 뻗튀기고 있는 거야. 요 마음을 제가 오늘 해소해주기 위해서 진짜 인테리어 소품 나만의 것? 독창적인? 그런 걸 좀 만들어보고 싶은 거였기 때문에 오늘은 미술 클래스랑 우드워킹 클래스가 합쳐진 느낌이라고 보면 돼. 얘네를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조립을 먼저 해줘야 되겠죠? 언밸런스하게 이 느낌을 좀 터프하고 러프한 느낌으로다가 정교하게 딱 이렇게 라인을 맞춰가지고 해줄 필요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써주는 게 이번 작품의 모티브이기 때문에 나는 자연의 느낌을 살려서 할 거다. 확실하게 자연의 느낌을 살려주려면 이런 배열도, 배치 배열도 엄청 중요하다는 거. 현재 건축가 가우디가 말씀하셨어요. The carved one, the straight line belongs to man and the carved one to God. 직선은 인간의 선이고 곡선은 신의 선이다. 나뭇가지도 절대 직선이지 않거든. 이런 식으로 넣어줄 거니까 우선은 얘 먼저 조립을 해줘야 돼. 겁나 간단해. 이렇게 판지는 그냥 뒤로 우선은 제가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하냐? 따라오겠어. 우드버닝 할랜께 얘는 최대한 빨리 우드버닝 빨리 해줄게요. 너무 정교하게 할 필요 없거든. 러프하게 해야 돼. 러프. 뭐야? 고장 난 게? 뭔 일이랴? 아빠! 아빠! 이런 식으로 작업대에 올라가서 오메! 아야 떨어졌네. 스테인이 떨어졌네. 이제 우드버닝을 다 했으니까 뭘 해줘야 된다? 배경을 칠해줘야 된다. 보여요 여러분? 자 이번에 쓸 스테인은 수성 스테인 중에서 색깔을 제가 파란색으로 할 거거든요. 게임가는 하늘색이고 얘는 좀 빈티지한 청바지 색깔이라고 보면 돼요. 블루 하세요 여러분. 블루 클럽. 와, 물 좀 섞어야겠는데. 나무가 너무 건조해졌어. 제가 이제 미술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게 와, 나 영어 다 까먹었어. 어떡하지? 중요한 건 한국어도 점점 퇴화되고 있어. 지금 단어가 아예 생각이 안 나. Impressionism, 인상주의. 아, 그래. 물 너무 많은데? 오케이. 나무를 여기다 붙여줄 건데 가장 좋은 건 PVC 본드로 붙여주는 거예요. 왜냐면 생태 같은 경우는 무크플로는 절대 안 붙고 타카로에도 금방 뜯어질 수 있어요. 워낙 좀 억센 애들이라서 고정도 잘 안 될 거고 그래서 PVC 본드를 나 잠깐만 나 실리콘 있잖아. 실리콘으로 할까? 글루건이 진짜 직방인데 글루건이 없어. 아니 실리콘 굳는데 좀 그래. 아 실리콘으로 할까? 그럼 PVC 본드로 한번 해볼게요. 제일 튼튼한 방법으로 고려해서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쉬운, 제일 간단하고 쉬운 방법으로 하는 거거든요. 필수해주는 게 더 좋을 거예요. 된다면. 근데 이거 보면은 전 절대 박아줄 수 없는 거예요. 나처럼 하면 안 돼요! 나무를 하나 그릇 넣어줬어요. 이제 단단히 고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이죠? 자 이제 그림을 그려주자.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려줘야 된다. 뭘로 그려줄 거냐? 아크릴 가운데 줄 거예요. 참고자료 이걸로 띄워놓고 그릴 건데
누리끼리 한 거 보니까 노란색 좀 필요하고. 잘 보이지? 짠! 여러분 다 그렸어요. 이렇게 살짝 색깔에 초점을 둔. 아 뭐였더라 또? 아 까먹었어. 인상주의 스타일. 그거처럼 뭔가 색채 기분을 둬서 색채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사실 디테일은 떨어지지만 이제 머리를 넘겨봐 줍시다. 짠! 이것이 이제 제가 오늘 만든 액자. 이게 보면 옆에서 보면 나무가 떴어. 이렇게 맞물리게끔 이렇게 봐봐. 이렇게 맞물리게끔 제가 이렇게 맞춰서 그려준 거고, 이 입체적인 나무에 이거는 2D로 가려준 거예요. 괜찮은데? 나 좀 잘했다. 기가 막히는데? 이거 앞에 안에 화분 만들어줘야지. 화분은 어떻게 만들 거냐면 저게 작게 만들어질 거거든요. 아! 아, 화분을 그렇게 그렇게 껴! 나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무슨 화분이냐 물어보신다면? 화분을 만들어준 거. 완전히 끝난 거예요. 작가 소개부터 하자면,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전지소녀고요. 여기에는 진짜 흙을 채워놓을 생각이에요, 지금. 이게 없는 게 괜찮았었던 것 같기도 하지만, 이렇게 뒀으면 그냥 그럴만한, 뭔가 시중에서 팔 수도 있을만한, 그거지만 이게 있어서. 그냥 진짜로 내가 원하고, 내가 정말 자신있고, 내 마음에서 뭔가 끌어나오는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하고자 했던 게 바로 이런 자연? 한방 찍어줄 수 있어!